세권을 사서 수입을 해서 그해 겨울에 그 계단 사회봉사 받으니까 우리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는 학교 얘기나 신경 쓰지. 그래서 아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 오는구나. 그래서 책 세권을 수입해서 저는 몰아읽기 좀 해요. 방학 때는 저 세권을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모아낸 게 이제 학부모 상담 1, 2, 7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저 책을 세 권이나 수입해서 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조금 살짝 허탈했던 게 학생 상담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그래서, 근데 학부모하고 이 위에 두 제를 이렇게 보시면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이 있어요. 근데 학부모와 한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시간에 우리의 화두예요. 그런데 자 학부모 총회 겪으면서 나는 우리 반에 20명 이상 오하고 학부모가 오신 적이 있다. 20명. 네? 학부모 총회 때 자기 선생님 반 학부모님들이 20명 이상 온 적이 있다. 19. 8년간으로 코로나여서 학부모 총회가 안 열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 그러신가요? 저는 3월에 최종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들 많이 오시는 거. 거기 목표였어요. 거기부터 좀 나 저 이런 것도 봤어요. 후배 선생님인데 국어과 후배 선생님이 아 우리 반 12명이 남았어. 어떡해. 싫다 이거야. 그 이제 준비가 안 되면 학부모와 한편이 돼야만. 왜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그 밑바닥에 우울감이 있어요. 그 우울감의 원천이 어디야? 거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교육하고 나가지 않으면 삶이 너무 힘들어. 선생님들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담임을 하시면서 학급 운영을 100이라고 치면 학급 운영을 10이라고 쳐요. 10 노력을. 그러면 담임 학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나요? 5? 아, 5는 안 됩니다. 100이라고 해도 1만큼이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냥 나이 차이 때문에 좀 낯설고 그렇다고 쳐. 근데 언제까지나 그럴 거냐.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협조를 구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학부모총회도 그러면 학부모총회에 오신 부모님들은 거의 담임의 서포터가 돼.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마가 누구 편 들어? 애 편 들어? 선생님 편 들어? 선생님 편? 선생님 편을 들더라고. 결국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뭐가 높은 거야? 무슨 비? 노성비가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 학부모하고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 이게 애들하고 들들 볶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